안녕하세요, 스트롱입니다.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이유는요, 제가 걷기를 좋아하는 이유, 요걸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제가 걷기를 좋아하는 이유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,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요, 첫 번째로 건강에 좋습니다. 자가용을 타거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걷기를 하면 건강에 좋습니다.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닐까 싶네요.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저는 학교 다닐 시절에 학교가 한 3, 4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. 그래서 밤에 연습을 늦게 마치고 오면 버스가 끊기거나 뭐 택시가 끊겨서, 택시는 끊길 일이 없죠, 버스가 끊겨서 택시를 타면 한 5, 6천원? 할증이 걸리면 한 7, 8천원 정도도 나오는데, 요 거리를 저는 거의 너무 피곤하거나 뭐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항상 걸어 다녔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아낄 수가 있죠. 세 번째는요,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부상 위험이 가장 적은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도 있고,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분들이나 애기들도 걸을 수 있죠. 뭐 걷기 대회에 가족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만 봐도 말이죠. 네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뮤직비디오처럼 세상을 바라보며, 사람들을,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, 지나다니는 차들을 보며 들을 수 있다는 거죠.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하신다면, 한번 길을 걸어가면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. 다섯 번째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,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,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무작정 걷다 보면 뭔가 고민할 거리가 있다든지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을 때, 아니면 잡생각이 많이 생길 때 저는 항상 걷곤 하는데요, 이렇게 걷다 보면 생각도 정리가 되고 우울한 마음들도 조금씩 사라지고 뭔가 환기가 돼서 또 다른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환기, 마음의 환기가 돼서 저는 그래서 걷기를 가장 좋아합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걷기를 좋아하는 이유,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걷는 이유 들어보셨는데요, 여러분들도 새해 들어서 뭐 다이어트를 할 거다, 운동을 할 거다, 이렇게 많은 계획 세우시고 헬스장도 끊으시고 그런 걸로 압니다.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돈 버리실 거예요.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일단 가장 쉬운 걷기부터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. 안녕.